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제이 크랙님이고 또 이미지도 좀 같이 좀 너무 세고 해가지고 살짝 제가 이제 아 무리하면 되겠구나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좀 처음에는 이제 조심스럽게 딱 예의를 지키면서 했는데 너무 친구같이 대해주니까 어느 순간 친구가 되더라고요. 그때부터는 더 편해져가지고 제가 좀 많이 장난도 많이 치고 많이 놀렸습니다. 그것도 형님도 다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서열이 없었어요. 서열이 뭐 성생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진짜 서열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와 제가 괜한 생각 했구나. 그리고 그렇게 장난 다 받아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재밌으니까 계속 치고 그래서 더 케미도 좋았고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진짜 뭐 친구가 됐습니다. 친구. 네. 엄마 아빠 아들이잖아요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제 나이도 있고 뭐 보시면 안 되지만 저도 파이터 좀 센 그런 거 있긴 있지만 일단 제 형님인데 그 뭐 저는 부드럽게 편하게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핑카에서 우리가 여행 갔는데 거기서 가장 큰 진례를 제가 받았습니다. 충분히 그거는 이제 큰형님이니까 형님이 이제 편해져야지 다음 마음을 만약에 하도 안 되면 우리가 다 형을 편하게 해주니까 세상이 평화로우시더라고요. 좋았습니다. 그건 당연한 거죠.